ما هي أهمية التوحيد؟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신 사상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الأنبياء والرسل عليهم الصلاة والسلام دعوا إلى التوحيد وحذروا من الشرك. 사도님 살라라와 살라 무함마드 사도님께서 이 지상에 보내주신 것은 따우히드 즉 알라의 외에는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لا يقب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ي عبادة إلا بالتوحيد.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이바다, 어떠한 경배 행위도 따우히드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الجنة لا يدخلها إلا موحد. المشرك لا يدخل الجنة. 이 따우히드를 부정하는 즉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우상 숭배자들은 잠만함 천국에 들을 수가 없다. 천국에 드는 사람은 따우히드를 믿고 따르고 인정하는.